박은희 자매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희 집사인데요. 네, 오늘 우리 혜인 씨 오늘 그래도 괜찮아 하는 날에 제가 감사하게 오픈을 하게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라는 거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아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네, 혜인 자매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오늘 MC 맡은 박진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시면 작곡하고 또 찬양 사역하고 있는 김영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노래하지 않을 거고요. 다 아시잖아요. 네. 주님 말씀하시고 네. 그거 진행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그 코러스 이따가 분위기가 좋으면 아마 저는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왜냐면 나중에 단독으로 올 거예요. 진짜요? 바쁘신데 아껴둬야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 공연의 어떤 취지가 이제 살림과 또 육아로 지쳐있는 더 이상 이제 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엄마를 다시 한번 무대에 올려서 주인공으로 또 그분이 살아오신 이야기와 또
또 노래를 듣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은희 그 오프닝 해주신 분도요. 예. 2회 공연자예요. 네. 저희가 10번 공연했는데 예, 살림만 하다가 노래하고 나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희 스텝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 가수세요 저분도. 네. 허브의 예, 박은희 씨고요. 네. 애가 셋이 있으십니다. 헤인. 기본으로 애 셋은 돼야 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분들을 그렇죠. MC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오늘 엄마를 빛내주기 위해서 혜인 씨를 빛내주기 위해서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진아 씨는 같이 중간중간 노래도 하게 될 텐데 저는 오늘 이야기 진행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아니 뭐 좋지요. 예. 좋습니다. 되게 영혼 없는 내가 MC라니. 자 그러면 우리 뭐 자리에 좀 모시고 이야기를 네.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혜인 씨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준비했습니다. 되게 애매해요. 이게 앉으면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분위기가 좋아요. 대답도 해주세요, 막. 어떤 공연 때는 정말, 제가, 완전 어마어마한 제가 사실 앉은 키는 커서 앉아도 괜찮긴 한데, 혜인 씨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예. 혜인 씨는 지금 힐을 신었는데 말이죠. 앉아버렸어요. 자, 뭐, 중요한 거는 저희 얼굴이 아니라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니까요. 예, 그거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희 그 사전 미팅을 했었는데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군요. 네.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처음에는 제가 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커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무슨 생각인지 하겠다고 하고 나서는 정말 제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이 자리까지 준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정말 완전히 경험하게 됐었던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시간이 이제 제가 찬양하고 하면서 되게 좋은 찬양을 들려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네. 좀 들어요. 네. 대상, 네? 대상 수상 소감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거창한데요? 네. 네. 꽃다발도 안 입고 뭐 이런 거. 여기 와 있어요. 지부모가. 진주가 박혀있어요. 와, 예, 좋겠어요. 되게 멋지네요. 예. 시작이 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좀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혜인 씨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어린 시절... 예. 어린 시절은... 어머니 와 계시는데. 예, 그렇죠. 어린 시절은 그냥 되게 작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엄마가 이제 집사님으로 계셨고 네. 너무 작은 교회에서 정말 아이가 저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목사님께서 어떤 큰 뭐 기도원 같은 데서 집회가 있다 하면은 이제 막 회비가 10 얼마 이래도 막 탁 보내주시고 좀 이렇게 영적인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거기에서 또 반주도 피아노 학원을 등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좀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독자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모든 지원을 받고 너한테 모든 걸 다 걸겠다. 네. 보통 그렇게 걸면 뭔가를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근데 정말 그런 게 없으신 너무 멋진 목사님이셨고 좀 할아버지 같은 연세가 좀 있으셨으니까 저한테 정말 저를 손녀처럼 네, 이렇게 해주셨었던 네, 그런 네. 목사님이셨어요. 뭐 그렇게 잘하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예 네, 그렇죠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저는 체르니 100까지밖에 안 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반주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반주를 하려고 찬송가 4부를 이제 학원에 보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네. 또 크면서도 계속 찬양을 또 좋아했고 잘하지 못하지만 항상 찬양하는 자리에 좀 가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갖고 네.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실 생각이 예 네.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음악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는 음악에 소질이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공부를 좀 해서 음악을 이제 음악 선생님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책까지 그냥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성학 책을 받았는데 아 그럼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책을 봤는데 그만둔 이유가 책에 다 한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옛날 책을 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공부하셨던 어렸던 그 책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길이 또 지금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게 음악 교과서야 이게 네, 그러니까 한자를 먼저 공부해야 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냥 뭐 크게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안 공부를 안 했었죠. 한자가 음악 공부를 좌절시켰던 네, 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제가 또 어문학부 일본어 학과를 지원을 해서 학교를 갔어요. 네. 일본어도 이제 한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일본어를 이제 거의 졸업만 겨우 했다는 네, 그런 슬픈. 아니, 일본어 문학부는 왜 가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 대학을 별로. 왜 갔겠어요? 성적이.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문학부잖아요. 한 번도 싫어하는 친구가 지금 일본을 갔을 때, 일본어로 갔을 때는 왜 갔겠어요? 뭐 말을 안 해도. 근데 그 정도의 싫은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일본어로 갔을 때. 그냥 학교를,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별로 꿈이 네, 없었어요. 네,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뭐 되고 싶고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왜 되게 잘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꿈이 없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전 진짜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믿어져요. 얘기도 귀마하라. 네, 그래서 꿈이 없었고 대학에 별로 비전이 없었고 가서 뭐 뭘 배워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일본어학과를 지원했고 이제 어떻게 뭐 그때는 내신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착한 학생들에게 그냥 좀 착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갔죠. 근데 제가 백석대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클릭 하나만 하면 복수 전공이라는 걸 할 수가 있었어요. 실기나 이런 거 보지 않고도. 근데 이제 제가 음악에 또 관심이 있으니까 복수 전공인데 뭐 어때 하면서 복수 전공을 제가 실용음악과 전공을 넣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했네요. 근데 딱 제때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기를 보더라고요. 혹시 이제 조혜인 학생 때문에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은 학교거든요. 같은 학교 출신인데 저는 그냥 실용음악과예요. 시험 봐서 들어오고. 예. 저는 그, 다른 분. 네. 여기 다른 분. 근데 어디서? 네. 저는 클릭으로. 그런데 클릭으로. 근데 또 제가 작곡과를 들어갔어요. 작곡가를 들어가서 그 화성학에 한이 맺혀가지고 한글로만 된 화성학 책을 사서 공부를 했죠. 근데 그때는 좀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옷가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가 시작이 한 9시나 10시 그 사이에 가서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계속 옷을 팔고 11시에 이제 마감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레슨을 받으려고 이제 연세대에 다니는 연세대 작곡가 언니에게 이제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레슨을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일을 하루 종일 하니까.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이제 일어나서 그 언니네 집에 가는 거예요. 되게 민폐죠. 그래서 가서 화성화 공부를 한 1시간 하고 또 출근을 하는 거죠. 그 시간, 그렇게 조금 단기간이었지만 그렇게 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 얼마나? 한 3개월? 3개월? 네. 꿈이 생긴 건가요? 그때 이제 꿈이 정확하진 않지만 노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하고 싶다. 작곡과를 선택해서 하게 됐죠. 작곡과 어쨌든 이제 부전공으로 하셨으니까 네. 곡도 많이 쓰셨어요? 네, 그 제가 레슨을 네, 받았던 왜 비웃으시죠? 아니 하도 친하다 보니까요. 이해만 하시죠. 예, 자꾸 무슨 말만 하면 너무 오늘 MC는 이제 증인을 세운 거예요. 중간에 허투 소리 하면은 예, 조혜인 장님이네요. 네, 그래서 작곡과를 들어가서 처음에 교수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는 어떤 곡을 쓰고 싶니? 근데 그마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마이클 잭슨 같은 곡을 쓰고 싶어요. 되게 생뚱맞네요. 그냥 막 말한 거죠. 예. 근데 제가 쓰는 곡은 전혀 마이클 잭슨의 곡과 비슷하지도 않고 예, 전혀 연관이 없는 야, 리허설 때 보니까 그런 노래도 하나도 없던데 네 전혀 없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무슨 노래 불렀죠? You are not alone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막 찍었는데 지금 다시 보시니까. 아무튼 뭐 참 이렇게 굉장히 순수한 그 뇌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이제 내킨 대로 하지만 또 열정 굉장히 네 하나에 빠지면 그렇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때 좀 쓰신 노래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제가 졸업 연주 때 했었던 곡이 있거든요. 네. 정말 제가 열심히 곡을 써서 완성해서 악기와 연주를 했었던 단 하나의 곡이에요. 네. 기타 치면서 유일무이한 네. 기타 치면서 노래했거든요. 기타를 전혀 못 치는데 꾸준한 멋있어 보려고 그동안 열정이었던 게 이걸 치고 싶으니까 또 그 코드만 배워서 열심히 쳤죠. 그래서 곡을 썼고 단 하나의 곡을 오늘도 그럼 기타 치면서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다 잊었어요 지금. 네, 자칫 네.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조금 멋진 분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잠깐 좀 소개해 주시고 네. 볼까요? 예. 처음에 이 공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최고의 그 추진력을 가지신 문 집사님 문영민 집사님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둘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소리가 비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추진력이 좋으시잖아요, 문 집사님이. 그래서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섭외를 해주셨어요. 그 원래 지인 아니신 거예요? 아니, 저희 다 교회분들이. 아, 교회분들인데? 네네.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은 어디? 문 집사님은 너무 안타깝게도 네, 일이 있으셔가지고 큰 일이 있으셨어요. 이. 말해도 돼요? 이 공연을 하기 연습이 마지막 연습 남았을 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갑자기 예,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내일 연습에는 오늘은 못 갔는데 내일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러셔서 저는 그냥 접촉사고 정도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아주 조금 속도가 이렇게 달리시다가 사고가 있었던 거여서 이제 참석은 못 하시겠다고 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복하시고 저희 공연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 뒤에 이것만 잘 마련해 주시고 네네 그쵸.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이 분들을 다 문지사님 여기...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 공연이 네, 맞아요.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꽂아주고 네, 가셨어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그분한테 잘못 걸리셔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좋은 공연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첫 번째 노래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죠.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학교 밖에서 연주한것도 처음이고 네 마지막 거예요. 몇 년 만에 연주죠? 몇 년 만에? 몇 년 만이냐면은 잠깐 너무 오래됐어요. 7년 만에 7년 만에 네, 연주를 해보는 곡이에요. 자 노래 곡목이 뭔가요? 노래 공모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곡인데요. 그때는 소녀라고 생각했어요. 애니메이션 네, 그게 너무 좋아서 딴 제목이고요. 네. 그때는 소녀 같았고, 네. 아니 뭐 지금도 지금도 소녀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나이가 있는 소녀죠. 네. 그러면 시간을 달리는 소녀, 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7년 만에 하는 거라.
앉지 말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노래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전문 음악인이 아니지만 곡을 좀 이렇게 써본 입장에서 좋은데요? 되게 좋은데? 아, 제가 좋다고요? 네. 왜냐면 완전 좋아요. 아 완전 좋아요. 그 제가 이렇게 지인들이 음반 내고 곡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링크 걸어주고 막 홍보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니까 뭐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만 좀 좋다고 하고 만약에 이제 그냥 그랬으면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좋고요. 제가 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이렇게 떠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깔고 이 노래가 이렇게 입혀지면 되게 멋있는 뮤비가 나올 것 같아요. 만들어야겠다. 아 진짜로. 하나 만들어보자. 만들까요? 만들어봅시다. 되면 좋겠다. 제가 근데 저도 그 애니메이션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몇 번씩 보면서 가사를 썼었거든요. 잘 하시네요. 야,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게 작곡의 계속 좀 핵심인데. 7년 전에 이게 잘 됐으면 계속 했을 텐데. 결혼했어요? 잘 그때 봤으면 정말 경쟁했을 텐데. 그때 만났었을 텐데. 7년 뒤에. 네. 아무튼 오늘 듣고 되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좋다고 해주시니까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렇게 음원을 내시면 좋겠고요. 무기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오르지. 아무튼 진아 씨가 방금 전에 이렇게 같이 화음을 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게 좀 잘 입혀보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우선 만났죠. 제가 복수 전공 클릭으로 복수를 하는 바람에 만나게 됐고. 찬양팀? 예, 학교에 이제 교목실에서 한 찬양팀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우연히 정말 실력과 상관없이 갑자기 확 땡겨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이뻐서 된 거예요. 이뻐서 오빠들이 그 리더 분께서 저를 단장 들어오지 이쁘니까 그래요? 이쁘니까 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때 어떻게 노래 실력으로 됐고 나는 여기 오디오요 철저하게 노래 시험을 봤어 나는 철저하게 들어가셔서 그러면 보컬 하신 거예요? 네, 보컬 팀으로 섬기게 됐어요. 여러 명 있으니까 제 목소리 하나 붙여도 보컬 팀장이었어요. 나중에는 보컬 팀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만났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교목실 팀에 있다 보니까 여기 저기 채플에 많이 이제 특송 같은 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언니랑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맞춘 그런 콘티가 있었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역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사역을 얼마나 그럼 같이 하신 거예요? 올해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학교 졸업 이후에 그 전에는 항상 같이 했었고 네. 블레시드라는 음반을 냈어요 저희가. 원래는 제가 오디션을 봐서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었고 거기서 이제 네 명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잘리고 저만 남은 거죠. 오늘 되게 방청객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쭈에스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한 명을 좀 컨택해 와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혜인 자매랑 마침 제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혜인 자매한테 얘기했는데 흔쾌히 언니 좋아.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정규 음반까지 찾아보서 들어보시지 마시고요. 아니 검색하면 있습니까? 들어보지 마. 멜론이 있는데 아니, 듣지 마세요. 얘기하지 알겠어요. 집에 이게 남편인 건지 아닌 건지 남편이 CD 막 이렇게 놔뒀다고 그러던데 왜 우리 집에 내 CD가 없어. 근데 여튼 예 그때 이제 시집을 가버렸어요. 음반 내고 활동한 지 별로 안 돼서 결혼을 먼저 해버렸어요. 저보다 어린데. 그래가지고 저는 활동을 그 뒤로 같이 하지 못했죠. 예. 진아 씨 안에 굉장히 언짢음이 되게 많이 나요. 나는 노래로 해서 팀 활동도 했었고 여기는 뭐 외모로 공채가 됐고 그쵸. 예. 활동 좀 하려 그랬더니 시집을 가버려서 오늘도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친구 너무 작잖아요. 오늘따라 너무 부은 거예요. 아 안 쓰고 싶다. 사람들 얼굴 안 되겠다. 제가 봤을 때 원래 본판도 조금 이제 사이즈가 다르기도 하겠지만 제가 키는 큽니다.
예, 사실 진아 씨가 요즘 좀 아파요. 아파서 지금 예, 뭐 이렇게 내가 암이라니. 예. 네. 좀 안 좋아요. 뭐 그렇게 진지하게 가지 맙시다. 오늘 되게 좋은 날이고 축제 현장이니까요. 아무튼 요즘 좀 아파서 계속해서 이제 약하고 치료받고 있고요. 예, 약 그래서 부작용으로 약 지금...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0% 네. 믿습니다. 쓰러진지 맞아요. 지금 10%만 10%만 부은 거죠? 아 그럼요. 아무튼 원래는 요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인데 감안하시고 오늘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약간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해요. 헤이지가 워낙 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든 두 분이 이렇게 화음을 내신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조금 전에는 이렇게 화음을 쌓아준 정도였다면 제대로 주고받는 노래를 한번 좀 청해 드릴까 하는데 어떤 노래가 준비됐나요? 둘이 축가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네. 축가로 많이 불렀던. 누구 축가해줄 분 있으시면 부르세요. 예. 엄마? 여기 다 애어머님들밖에 애어머님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밖에 없으신 분들. 네, 아무튼 축가로 많이 불렀던. 비트윈 유엠이라는 곡.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